서울컵 남자 오픈부 경기 결승전 진행 중입니다. 지금 5-1 상황이고요. 송재환 선수조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 1-5, 15 러브. 서리 상황입니다. 네, 장원구 선수의 발리 득점해서 15 서리입니다. 네, 리턴 에러 서리 올. 점프 스매시가 특기인 송재원 선수의 스매시로 서리폴이 매치 포인트를 먼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멋진 패싱으로 마무리하며 송재환 선수죠. 우승했습니다. 멋진 우승 세레모니 동영상 송재환 씨 두 분 파트너랑 예, 서울컵 오픈부 예, 우승하신 두 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구라는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한항공에서 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테니스는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쳤고 옆에 있는 송재환 파트너랑 대학교 때부터 같이 즐겁게 운동하면서 예전에 오픈부 한번 우승했었고요. 오랜만에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백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좀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안 나오다가 올해 이제 좀 재활을 다 해서 이제 시합을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학교 선배님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일 어려웠던 경기는 예. 어려웠던 경기는 준결승에서 5-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그때부터 잘 쳐주셔가지고 준결승이 가장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5-2에서 멋지 포인트까지 잡혔었나요? 매치는 잡히지 않았고 예. 상대방 서비스였는데 예. 그걸 브레이크 하셨군요. 예. 예. 열심히 해서 파트너가 너무 파트너십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학 때부터의 예. 호흡이신가 봐요. 예. 예. 대학교 2년 선배님이시라 제가 또 긴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 드십니까? 예, 우리 송재원 선수는 한때 그 오픈부 헤드부에서 상위 랭커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다가 뭐 결혼하시고 한동안 시합에 좀 뜸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무릎 부상 때문이었나요? 네네. 무릎 부상 때문에 운동할 기회는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무릎 부상이 왔고 무릎 부상 때문에 한 1년 반, 2년 정도 쉬다가 이제 재활에 성공해서 이제 시합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뭐 굉장히 큰 대회 그 터키 여행을 가는 큰 대회 우승을 하시게 됐는데요. 파트너분은 아주 오래간만에 또 우승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승에 대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직업 특성상 대회를 1년에 많아봤자 많이 못 나와요. 4번, 예. 5번 나가고 싶어도 한 두 달 전에 휴가를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대회를 출전을 많이 못했고 근데 마침 우리 송재환 파트너가 좋은 대회가 있다고 1회 대회가 있다고 두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휴가를 내고 몸 만들고 출전해서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우승하셨는데요. 주변에 감사 인사나 축하 말 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희 집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을 뭐 시합을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시간도 많이 확보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아내가 많이 부여받고 해서 예 결과가 있습니다. 내조의 결실이거든요.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아 예. 예, 저희 뭐 식구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마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태고라는 클럽은 이제 신생 클럽이에요.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무섭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럼 태고 클럽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 태고 클럽은 특이하게 평일 낮에 치는 모임이에요. 아, 평일 낮에요? 멤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렸지만 지금 우여곡절 끝에 20명이 넘게 평일 낮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예. 그래서 평일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태고 클럽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 예. 두 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